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 4섹션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설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트워크라는 거, 이 네트는 망이란 뜻이 있는 거고, 워크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망작업인데, 우리가 망작업 그러면 왠지 좀 이상하죠. 네트워크 그러면 있어 보이고, 뭐 아무튼 뭐 그렇죠. 이 네트워크라는 건 별거 없어요.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킨 개념이 바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시켰다, 유선, 선이 없는 거 무선, 이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네트워크란 여러 대의 컴퓨터나 단말기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한 컴퓨터 이용 형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망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상호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들을 공유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드라이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주변 장치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좀 또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의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그래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가서 그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어판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바로 이 부분이죠.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제어판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뭐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뭐 범주로 보나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으로 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현재 그 여기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그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눌러주게 되면 잠시 후에 보겠지만 TCP/IP 그 다음에 속성 이렇게 눌러줘서 그 주소,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입력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설정 DNS라든가 이제 보조 DNS 서버, 지금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또 교재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홈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 7에서 새로 나온 기능인데, 그 시작 제어판 그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이제 홈 그룹을 실행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에서는 이제 홈 그룹이고, 그래서 그 얘는 이제 윈도우 7이 상호 양쪽 다 윈도우 7이 설치되어 있는 두 대 이상의 컴퓨터끼리 그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홈 그룹의 기능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 7에서 새로운 기능이니까 그 정도 개념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 그룹을 갖다가 만약에 시도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상대에 설치된 윈도우 7이 설치된 다른 컴퓨터에서 홈 그룹을 실행시킨 다음에 지금 참여 단추를 눌러라. 그다음 패스워드 입력해야 돼요. 그 정도 개념. 그다음 홈 그룹 끊으려면 홈 그룹 나가기 정도. 뭐 이 정도 개념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탕화면에 네트워크 아이콘 생성하기인데, 시작 제어판에 모양비 개인 설정에 개인 설정 실행해도 되고요. 또 우리 바탕화면에 개인 설정이 있어요. 바로가기 메뉴에. 바로 그겁니다. 자, 얘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바탕화면에 가서 개인 설정,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좀 크니까 화면 조절 좀 해드리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기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 바탕화면 아이콘 어떤 게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고, 그다음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고요. 아이콘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값 복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이제 네트워크 구성 요소인데, 아까 우리 바로 이 부분, 제가 로컬 영역 연결 속성 들어가서 이 부분이죠? 들어갔던 부분이죠? 아까 봤었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로컬 영역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이제 이 설치 부분인데, 설치를 클릭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기능 유형 선택이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이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의뢰인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시스템에 있는 공유 파일, 프린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서비스는 뭐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파일과 프린터의 공유, 자동 시스템 백업이라든가 또는 원격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니터 에이전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프로토콜은 규약이죠. 통신 규약.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의 TCP/IP 설정인데, 얘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로컬 영역 속성 대화 상자, 여기서 이제 그 TCP/IP 포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부분이 뜨는데, 아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돼 있었지만, 그 다음 주소 IP, 그래서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이런 DNS 각각 하나하나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기 전에 그 IPX, SPX라는 거는 작업 그룹끼리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 뭐 이 정도 개념만 좀 맞다 틀리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IP 주소라는 건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로 구분이 된다. 요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32비트 주소를 8비트씩 점으로 구분한다. IP 버전 4.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서 그 사용한 IP 주소 맨 끝에 숫자 하나씩 늘려주면 되는 거죠. 여러 대 있는 경우에.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 중요합니다.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니까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서브넷은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하는 경우 하나의 랜을 의미한다. 이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니까 반드시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인데, 그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통신망을 갖다가 연결시켜주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우터의 주소다 알고 가시고, DNS 서버 이거 여러분들 도메인 네임 시스템 알고 계시죠? IP 주소를 갖다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갖다 매핑 연결시켜주는 역할한다라는 거. 그래서 도메인 네임 문자 형식이고 숫자로 된 거 IP 주소 서로 변환해주는, 컨버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명령 가겠습니다. 얘도 이제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기능적인 부분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우리 시작의 실행 없는 경우는 윈키 누르고 뭘 누르면 되죠? R 누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CMD 커맨드 약자인데 CMD 누르고 들어가서 명령어를 하나하나 실행시키시면 되겠죠. 자, IP config 이렇게 좀 잘라서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IP config는 IP의 config 설정 구성이죠. 얘는 사용자 자신, 유저의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IP config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돼요. CMD 시작 실행에서 CMD 치고 들어가서 사용예 ipconfig/all 자세한 정보가 다 나오고, ipconfig 그 다음에 슬래시 느낌표 그 물음표, 그러면 이제 도움말이 뜬다는 얘기죠. ipconfig 주소 확인 됐고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핑핑핑 컴퓨터가 잘 돌아가나 핑핑핑 돌아가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여기 우리 암기 속 소개도 해드렸죠. 그 네트워크 현재 상태나 다른 컴퓨터 네트워크의 접속 여부, 핑핑핑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전송 신호의 손실률, 그 다음에 응답시간, IP 주소의 호스트 이름,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 그대로죠. 핑, 그 다음에 IP 주소 또는 DNS 주소를 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핑 한칸 띄고 영진.com 이렇게 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핑 명령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트레이스 RT, 트레이스라는 건 추적하다라는 뜻이고 RT라는 거는 루트예요. 루트, 그러니까 경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컴퓨터의 경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트레이스 RT 이렇게 끊어서 단어의 의미만 좀 알면 쉽죠? 트레이스 RT, 목적지 IP 또는 URL 주소를 준다. 예를 들면 트레이스 RT 영진.com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 암기 속속에도 해드렸죠? 트레이스 추적하라, 루트를 추적하라, 트레이스 RT 됐죠? 트레이스 RT도 중요하고요. 자, NSLOOKUP 아까 나왔던 명령어인데, 네, 마지막이죠. NetView 하겠습니다. NSLOOKUP, 그 URL 주소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또는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 맞다 틀리다 좀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BT, STAT 같은 경우는 IP 주소에 그 중복이 돼서 충돌을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로 -A라고 주시고 IP 주소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net 상태를 view 보겠다라는 뜻이죠. 특정 컴퓨터 시스템이 공유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그래서 net view 그 다음에 그 원화 표시죠. 두 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IP 주소를 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핑거라는 거 시험에서 나온 적 있으니까 좀 설명드리고요. 그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의 액세스 주소, 그래서 네트워크 내에 컴퓨터 이름이 서버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폴더가 쉐어인 경우에 그 액세스 주소는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